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꼭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매일 악기를 불러도 똑같은 이유. 아, 이거 내 얘기인데. 나는 악기를 참 그래도 열심히 나름 하고 있는데, 아, 나 진짜 연습장 가서 매일매일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 반주기도 열심히 타고 있고, 유튜브도 열심히 보고, 별의 여러 선생님, 저 선생님, 뭐 강의 뭐 엄청 보고, 난 진짜 하고 있는데, 왜 똑같을까? 공감되시는 분도 있어요. 막 공감되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접니다. 제 얘기를 하시네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세요. 재밌잖아요. 그쵸? 매일 똑같은 이유는요, 내가 잘못된 연습을 해서 그래요. 반주기를 틀어놓고 노래 연습하는 거 되게 좋아요. 예, 롱톤 연습, 텅깅 연습, 예,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내가 롱톤 연습을 할 때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하는가? 롱톤이라는 걸 제대로 하고 있는가? 롱톤이라는 걸 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요. 텅깅이라는 거. 텅깅이라는 걸 어떻게 하고 있나? 내가 지금 텅깅을 하고 있는데 이 텅깅이 맞나? 틀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그쵸? 그리고 반주기를 타고 노래를 불러요. 나는 이거에 대한 노래를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는데, 아, 내가 옛날에 차 타고 가면서 들었던 노래야. 근데 너무 그 노래 너무 많이 들어가. 노래 너무 잘 알아. 그래가지고 그냥 불러도 그냥 돼. 그냥 되는 거예요. 거기까진 거죠. 더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이 노래를 가지고 공부를 하기 위한 스터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 어디다가 내가 쉴 거지? 어디다가 텅깅할 거지? 어디에다가 어떤 꾸밈음을 넣을 거지? 이런 걸 모른다면 선생님한테라도 레슨을 받아서, 아, 선생님 어디에다가 비브라토 넣어야 돼요? 어디에다가 애드립을 넣어야 돼요? 여기 좀 멋있게 애드립을 좀 만들어주세요. 어디에다가 어떻게 칼톤 넣어야 돼요? 어디 밴딩 넣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배우고 다 공부가 잘 되고 나서 반주기를 타면 세상에 반주기 연습이 내 실력을 그냥 급속도로 그냥 실력 향상을 시켜주는 아주 기회가 돼요. 하지만 이러한 공부, 제대로 된 기초적인 연습이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혼자 다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막 필요 없어. 나 다 하면 돼. 난 지금까지 나 혼자 잘했으니까. 이 악기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뭐 어느 정도 좀 배우셔야 돼. 안 된다 그러면 진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누구 그 가까우신데 찾아가가지고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똑같지가 않지. 매일 똑같이 그냥 연습장에는 와. 매일 아침에 오자마자 저기 믹스 커피 한 잔 다 먹으면서 오늘 하루도 달달하구먼 이러면서 다 커피 드시면서 자 연습해볼까? 똑같은 레파토리 애창곡 한번 쫙 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또 같아. 그렇게 시간 지납니다. 5년, 10년 쭉 가요. 그렇게 시간은 잘 가. 쭉. 늘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절대로 매일매일매일 연습을 잘 해서 절대로 시간 낭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쵸? 얼마나 그 시간이 소중해요, 연습하는 시간이. 근데 그 연습하는 시간이 소중하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색소폰을 어떻게 연습해야 돼요? 지금 연습하는 거 롱톤, 텅깅 그런 거는 다 어디서 들어서 스케일, 반음 스케일, 막 뭐 블루스 뭐 하여튼 뭐 오버톤, 칼톤, 뭐 서브톤 뭐 별의별 거 연습은 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기초가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연습이 되는 거예요. 건축에 대해서는 아예 무지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쫙 해가지고 건물을 튼튼하게 횡령하지 않고 예산에 맞춰서 튼튼하게 건물을 지어야 돼. 그쵸? 그렇게 건물을 탄탄하게 짓고 그 다음에 이쁘게 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페인트 칠하는 거야. 건물을 튼튼하게 짓고 나서 겉에 페인트 칠. 그쵸? 안에 내부에 이쁘게 대리석도 받고 조명도 이쁘게 하고 이쁜 쇼파도 놓고 이런 건데 그게 뭐야? 인테리어에 우리가 색소폰에서는 뭐야 이게? 애드립, 꾸밈음, 밴딩, 칼톤, 스쿱, 비브라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리도 못 내. 아주 소리가 아주 그냥 가관이야. 그래 놓고서 서브톤 한다고 무슨 밴딩 한다고 뭐 한다고 노래는 뭐 하여튼 수천 수만 번을 불렀으니 틀리진 않아. 잘해. 근데
잘하는데 그냥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굉음으로 잘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늘질 않아. 나 슬럼프가 와.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 이런 분들이 많이 없어지셔야 돼. 그쵸? 없어야지. 이런 분들이 더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그쵸? 제대로 된 훈련을 거치고 나서 그 노래가 완벽하게 공부가 되고, 그 다음에 반주기를 타면 지금보다 더, 내일이 더 잘할 것이고, 다음 달이 더 잘할 거고, 6개월 뒤가 더 잘할 거고. 그쵸? 내가 딱 녹음해서 들어보면 알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매일 악기를 불러도 똑같지 않게 제대로 된 연습 커리큘럼을 잡아서 연습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도 색소폰 학교에서 또 다양한 악보집 교재 엄청 많이 만들어놨어요. 궁금하신 분은 위쪽 연락처로 그냥 바로 연락 주셔도 되고, 네이버에 색소폰 학교 검색하셔가지고 또 교재 구매하셔도 되고, 예, 그렇게 받아보셔가지고 모르면 공부하세요. 모르면 전화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들어놓은 게 많아요. 그대로 보고 공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끼지 마시고 제대로 된 교육 공부를 해서 모든 분들이 다 프로페셔널한 연주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색소폰 학교 전광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